생각해본 적 있어? 내가 최종 선택이 어떻게 할까에 대해서 막 그런 거 생각해본 적 있어? 아, 생각해본 적 없어. 근데 아까 전 이야기 들어오기 전에 갑자기 생각났어. 얼마 안 남았으니까 최종 선택 이제. 아 그치, 오늘 마지막 데이트 이제 이거 하고 집에 가니까, 집 숙소에 가니까. 생각 안 해봤지 너도 아직? 모르겠어. 뭘 모르겠다는 거야? 나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모르겠어. 나도 날 잘 모르겠어. 어 진짜 이거 어떻게 될까? 근데 나는 나답게 할 것 같아. 나답게 하는 거지 뭐. 그냥 딱 막 깊게 생각 안 하려고. 어, 그럼. 깊게 생각하면 머리 아픈 거 같아. 어 맞아. 어. 우리 그리고 오늘 머리 많이 아프잖아. 어 그리고 세아가 그랬어. 어드레스 오래 들고 있지 말라고. 어. 한 번씩 세아 씨 언급한 거 어떻게 생각해? 안 좋다고 생각합니다. 세아가 그랬어. 어드레스 오래 들고 있지 말라고. 아 맞아. 생각, 오빠 생각이 많아진다고. 이거 하고 이거 하고 이거 고치고 이러면 생각 많아져서 더 고친다고. 어, 3, 4초 안에 끝내라고 어. 했어. 잡고 서자마자 3, 4초 안에. 아, 난 결정했어. 뭐야? 마음을 결정했대, 강호 씨가. 아, 난 결정했어. 방금. 진짜? 뭐지? 아 근데 진짜 생각할수록 아닌 것 같아. 생각 오래 하면 안 되는 것 같아. 뭔가 세안이랑도 데이트하고 막 라운딩도 하고 오늘 나랑 데이트도 하고 막 그랬잖아. 그런 것들이 오빠의 뭔가 최종 선택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것 같아? 아 많이 미치겠지 그래. 이게 느낌이 네. 강원 씨가 나는 너로 결정했어요 약간 이런 말 같았어요. 전혀 그런 내색을 안 했잖아요. 그러니까 그게 안 느껴지잖아요. 네, 안 느껴져요. 관찰자 시점에서는 네, 네. 진심이 아닌 거예요. 아. 이렇게 얘기해놓고 강원 씨, 세아 씨 고르면 진짜 나쁜 사람인 거야. 강원 씨... 가영 씨만 상처받는 거야 이렇게 하면 진짜. 아니 일단 지금 강원 씨는 마음을 딱 다 정한 것 같아서. 뭘까? 계속 그녀가 떠올라. 안 되겠어, 결정. 뭐 이런 건가?